전번에 한번 했었지 않나? 오케이. 19 하기로 했고요. 19, 이거는 뭐한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암기도 다안 끝냈잖아. 진유야, 축하해. 클래스 카드를 제대로 안 해오는 첫 번째 학생이야, 계속해서. 이러면 숙제를 내줄 수밖에 없지? 오케이, 진효 너 낼 때까지 이거 안 지우고 놔둘 거야. 알았어? 숙제 안에서 하는 숙제. 뭐 재밌잖아, 그냥. 말장난인데, 뭐 어때? 알았어? 세 번씩 써. 알았어? 세 번씩이나요? 예. 예, 그냥 말로 공부해 오면은 클래스 카드로 공부해 오면 될 거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지금 너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야? 숙제 안 해오는 거? 네가 그러면 뭐 선생님은 이 방법을 생각하는데 네가 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응? 이거 말고 뭐딴 좋은 방법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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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빡빡이 숙제하냐? 응? 알지, 왜 몰라? 어? 응?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있어, 진주야? 그래요? 그럼 생각할 동안. 안녕하세요. 오케이, 진효는 뭐가 되고 싶어요? 진효 꿈이 뭐야? 다리가 없습니다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용사가 되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죠? 미래를 위한 꿈꾸기? 처음부터 못하면 어떡해? 아니 알았어, 그러면. 넌뭐 되고 싶니? Do you want to?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모델이 되고 싶다. I want model. 다 맞는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I like dress. 뭐라고? I like dress. 또 틀렸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오케이. 나는 매일 연습한다. 지금 오늘 수업에는 다른 학생 거 잠깐 비디오 보여줄까? 내가 지금 웬만하면 다른 학생하고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심하잖아. 어? 뭐 하나도 안 해와, 하나도. 그래놓고 뭐좀 시키면은 뭐 시간 없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가고 어? 뭐할 건데 너?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너 지금 몇 학년이라고? 영어가? 학년만 5학년이지 영어는 지금 3학년 4학년이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선생님, 응? 저 자기 가서 공부해줄게요. 근데 지금 패드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야 돼. 한꺼번에 학생들이 왔네. 어? 박준혁 대답 좀 해봐. 내가 이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야? 나도 잔소리하기 싫어. 내가 너한테 이 얘기 다섯 번째 하는 거지? 어? 근데 너한테 잔소리 뭐하러 해? 어? 이 숙제 봤고요. 답이 어딨냐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클래스 카드에 다 있는 거니까. 어? 미래를 위한 꿈꾸기는 Dreaming for the future겠죠. Dreaming for the futur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니는 What do you want to be겠죠? What do you want to be?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모델 되는 것은 I want a model이 아니고 I want, 언양? I want to be a model이겠죠.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고? 너 그리고 이제 먹을 거 한동안 숙제해야 할 때까지는 들고 오지 마. 알았어? 뭐라고? 미래를 위한 꿈꾸기가 뭐라고요? 드리밍 포 더 퓨처 뭐라고? 드리밍 포 더 퓨처. 드리밍 포 더 퓨처가 왜 미래를 위한 꿈꾸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리밍 포 더 퓨처 하면 미래를 위한 꿈꾸기인데요. 첫 부분은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드리밍은 뭐로부터 왔냐면 드림으로부터 왔어요. 드림의 뜻은 혹시 아나요? 뭐죠? 드림의 뜻은? 오케이. 꿈이 아니고 꿈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꿈꾸다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저기 비었는데 저기.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뭐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그쵸. 뭐뭐 하는 것.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꿈꾸는 것이 될 때도 있고 또 뭐가 될... 뭐라고 그랬죠? 꿈꾸는 중인.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씨가 되거나 명사가 되거나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어떤씨 형용사가 되거나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된 거예요. 뭐뭐 꿈꾸는 것. for의 뜻은 뭐죠? 지금은 진요 공부한 시간이에요. for의 뜻은 뭐죠? for의 뜻은 뭐뭇을 위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를 위하여고요. future의 뜻은 뭐죠? 미래. 미래란 뜻이죠. 그럼 for the future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꿈꾸기.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dream for the future.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드리밍 포 더 퓨처. 그 다음에 넌 뭐 되고 싶니가 뭐였더라? 뭐? What do you want to be? Okay. What do you want to be가 왜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be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e의 뜻은 무슨 동사? be동사죠. be동사는 원래 형, 아, 원래는 be인데 이거 말고 얘가 형태가 모두 있다. am, is, are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뜻도 가르쳐줬어요.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있다 했더라. be동사의 뜻은? 오케이.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이다와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그건 어떤 시고요. be 동사는 am, is, are 원래 형태 be가 있는데 얘들의 뜻은 있다, 있다라는 뜻인데 이 있다라는 뜻이 조금 바뀌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되다가 되는 거 되다. 맞습니까? 근데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요거 합치면 되는 것이 되는 것 되는 것. what의 뜻은 무엇이니까 무엇 to be를 do you want 하니 무엇 되기를 원하니 할 때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want의 뜻은 알죠? wan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원하다라는 하다시니까 묻는 말 만들려고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한다죠 이거. 근데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 만들 do you want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되고 싶니? 오케이. 자, to 방금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be의 뜻이 되다예요. 되다. 근데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있으면 뭐뭐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되는 것을 너는 원하니?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나 불렀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헤이, 자, 진현은 네 거에 집중하시고요. 맨날 옆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뭐 되고 싶니가 뭐라고? 네? 방금 했잖아. 뭐 되고 싶니가 뭐라고? 넌 뭐, 이거 너는 뭐 되고 싶니가 뭐냐고.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와서 어디 팔아먹었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모델 되는 것을 원한다. 아이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뭐라고요? I want to be a model. 뭐라고요? I want to be a model. 이렇게 하면 나는, 자, 보세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했더니 무엇이 되고 싶대요? 모델이. 이렇게 하면 모델 되다야. 이거 모델 되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다고? 내가 붙으니까 뭐가 된다고? 왜 모델 되는 것이 된다고? 네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 I want a model 했어. I want a model. 나는 모델을 원한다고요. 모델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해야 되니까 to be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은 과외를 받아. 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손안 대고 코 풀고 싶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하나도 안 해오고 뭐 나보고 설명 계속 하라고 하고, 그럼 계속 설명해 줄게. 계속 설명해 주는 것까지 좋아 그래.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물으면 네가 알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너씨 엄마랑 상담 좀 해야 되겠어 진짜. 도대체 공부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는 게. 네가 하나도 안 해오는 상태에서.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거 숙제 꼭 해와. 알았어? 일단 패드하고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진유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네가 계속해서 공부 안 해오는 너의 공부 태도에 대해서 내가 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